팔뚝 회전하시면서 보디 셔플 마지막 발에 왼발 스윙으로 마무리. 섹션 세븐은 왼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왼발로 세일러 스텝 하시면서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스텝 하시면서 오른쪽 90도 회전 오른발로 백 코 스탑 스텝. 섹션 에잇은 힙 펌핑 턴 하실 건데요. 그대로 왼발 포워드로 힙 펌핑 왼발 스텝 백 스텝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 이번에는 오른발 포워드 힙 펌핑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 그대로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포워드 스텝으로 왼발 포워드 락인 리커버 왼발로 백 고 스탑 스텝. 박자로 세션 1, 2, 3, 4, 5, 6, 7, and 8. Section 2, 1, 2, 3, 4, 5, 6, 7, 8. Section 3, 1, 2, 3, 4, 5, 6, 7, and 8. Section 4, 1, 2, 3, 4, 5, 6, 7, 8. Section 5, 1, 2, 3, 4, 5, 6, 7, 8. Section 6, 1, 2, 3, 4, 5, 6, 7, and 8. Section 7, 1, 2, 3, 4, 5, 6, 7, and 8. Section 8, 1, 2, 3, 4, 5, 6, 7, and 8. 세븐월에서는 12시 방향에서
여기까지 스테이.